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서경원 원장입니다. 자,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아, 원장님, 50견 운동만 하면 좋아진다는데 운동만 해도 될까요? 아, 예. 그건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50견이라고 하면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특히 어깨 관절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굳어지면서 관절 운동 범위가 이제 줄어드는 질환, 유착성 관절 낭염에 대한 별칭인데요. 흔히들 뭐 50견은 운동만 하면 좋아진다라고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ALS 진료할 때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요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벼운 형태의 50견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찜질하시고 스트레칭하시고 이런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운동 범위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 각도가 좀 많이 굳어 있는 경우라든지 또는 염증이 동반돼서 내가 어떤 팔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유발되는 이런 심한 50견일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 것이 이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운동 범위가 많이 제한이 되어 있으면 진료를 보시고 난 이후에 운동을 하시더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